이게 보면 보통 사람들 상복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것만 상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, 일반적으로.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엄마한테 상복을 입으실 것 같습니다. 아빠 쪽도 아니고 결혼했을 때 엄마 쪽에 좀 이게 친척인데 내가 얘기했어. 좀 가까운데 젊어. 갈 것 같아. 근데 딱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. 자살로 간 거야, 그분이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주제는 2022년 네. 하반기 상복을 입을 수도 있는 나이. 입을 수도 있는 나이. 그렇죠. 이제 선생님 철학 뭐 이쪽엔 전혀 연관이 없으시니까 오로지 이제 신점으로. 지금 근데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눈에 딱 들어온 나이가 딱 한 나이가 딱 있었어. 바로 딱 보이는 게 37살 병인생. 37살 병인생. 이게 보면 보통 사람들 상복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것만 상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, 일반적으로.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와이프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. 그럼 무조건 상복입니다라고 해서 어른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것도 이게 경험이, 솔직히 우리는 경험으로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.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맞잖아요. 엄마한테 상복을 입으실 것 같습니다. 조심은 못해. 맞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상복 입을 것 같아요. 누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. 했더니 내가 젊은 분 했더니 젊은 분 돌아갈 사람이 없대. 그러니까 느끼게 뭐야. 아픈 사람이 없다 그거야, 젊은 사람은. 젊은 사람 중에 아플 것 같으면 다 무슨 암이든. 뭐 일반적인 생각이 내가 아니야. 젊어. 엄마야. 아빠 쪽도 아니고 결혼했을 때 엄마 쪽에 좀 이게 친척인데 내가 얘기했어. 좀 가까운데 젊어. 갈 것 같아. 그랬더니 좀 의아하게 갔어. 근데 딱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. 일주일이요? 일주일 더 전화가 왔어. 자살로 간 거야, 그분이.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. 나이 든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. 그래서 내가 지금 가족인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했었어요. 내가 엄마 미안해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. 왜냐? 가족인데 가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집안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엄마 쪽 아빠 쪽 다 있었어. 그래서 내가 엄마 미안해 안 가는 게, 엄마도 삼재인데 할머니랑 이쪽에 할머니 양쪽에 할머니도 아픈 분들이 너무 좀 나이가 많아서 아팠어. 그리고 원래가 어른들도 알잖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상가집 안 가는 거 알잖아. 네.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대세요.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나이가 좀 있고 집에 있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대세요.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그런 경우도 있었고. 그래서 상문이 있다는 무조건 뭐 그건 아니에요. 불의의 사고인 거예요. 피치 못할. 그렇기 때문에요,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심각,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? 다른 애들 있나요? 저요? 아니, 또 다른 아, 네, 또 나오죠. 그리고 저는 46세 정사생, 아까 내가 37살 병유생 했을 때도 이게 파란색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, 저는 솔직히 전볼 때 오반기 좀 잘 보지는 않아요. 잘 보진 않는데, 이제 내가 확인할 때만 봐. 확인할 때만 보는데, 46세 정사생. 정사생이라. 그리고 이분은 삼재이잖아요. 네네. 여기는 여자분일 수도 있겠다. 51세 임자생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볼 때는 또 이렇게 봤을 때 빨간 게 나왔다 무조건 맞는다는 아니거든. 여자분. 51세 이제 임자생이신 분들은 삼재이긴 한데 여자분이 집안에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몰라요. 여자분이 이제 아파서 가실 수 있고 사고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. 네네네.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. 여기는 69세 갑오생 말띠신 분들. 여기도 요렇게 이제 상문인데 조심은 내가 조심한다고 될 건 없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. 맞잖아요. 그냥 입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마음의 준비를 하라도 아니야. 표현은 어떻게 되지? 모르겠어요. 표현은 어떻게 될지. 끝내겠습니다. 네네. 그게 맞을 것 같아요.